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별론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뾰로롱. 별론데? 자,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인 것 같은데요. 키미의 이것저것.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을이 왔고 신상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쇼핑을 어떻게 안 해. 그래서 오늘은 최근 키미의 쇼핑템, 그리고 뭐 선물템 이런 것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Of course, 당연히 입고 있죠. 이번 시즌 팝업 다니면서 하나쯤은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리라고 다짐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토니백 제품이 되었네요. 스위드 아우터가 하나쯤 꼭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짝 오버사이즈 된 블레이저 형태가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 잘 어울리지 않아? 개인적으로 제가 웜톤이지만 쿨톤 옷들을 즐겨 입는 편인데 스위드만큼은 브라운을 꼭 입어야겠더라고요. 가을 여자 느낌 낭낭하긴 하지 않나요? 적당히 두께감은 있지만 굉장히 야들야들한 스웨이드라서 개인적으로 이번 가을 시즌 막 입고 싶은 블레이저네요. 요거 살짝 에이징돼가지고 빈티지해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럼 돈을 얼마 썼는데 리얼 버튼이어야지. 다음도 아우터인데요. 애프터프레이에서 선물해주신 제품. 애프터프레이 제품군들 중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은 바로 요 블레이저. 올 블레이저기도 하고 살짝의 어깨 뽕스가 있어가지고 좀 각지게 이렇게 떨어지는 맛이 스마트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애프터프레이 마음에 감성 포인트가 있어서 골랐죠. 바로 요 핸커치프 같은 손수건을 덧댄 그런 디테일이 요 넥라인에 딱 들어갔는데 요게 살짝 소년미 나지 않아? 그래서 평소 살짝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작은 디테일이 있는 블레이저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자꾸 오락가락해. 추웠다 더웠다 추워졌다 더웠다. 다음 제품은 입고 있어. 바지. 노은 팬츠 맛집이잖아. 그래서 팝업에 들렸는데 핏이 너무 예뻐서 냉큼 구매했죠. 나는 팝업 할인 30% 받았어요. 현명한 소비. 적당히 얇은 코트 팬츠인데 여기에 포켓 디테일, 뭐 여기 절개 디테일. 그런데 좋았던 점이 바로 이 뒤에 이렇게 잡아주는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이면 살짝 땅에 끌리지 않도록 바지를 짧게 만들 수 있어. 이게 그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포인트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냥 나름 용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휘뚜루 입을 수 있는 코튼 팬츠입니다. 원단감이 정말 부드러워. 나는 살에 닿는 느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제가 최근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렸던 브랜드죠. 홍우성이라는 브랜드의 가디건. 이 버튼 디테일 때문에 샀죠. 블랙 케이블 짜임이 몸판에만 들어간 기본적인 스타일의 가디건인데요. 이게 그 버튼 디테일 때문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따뜻한 블랙 원피스 이런 거 차려입은 날 그냥 걸치기 좋겠다. 좀 포인트 주기 좋겠다. 심플한 아이템이지만 작은 포인트 디테일로.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요. 버튼? 이 버튼들이 모양이 좀 자기 주장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떴다 뺐다 할 때 살짝 힘들어. 아주 살짝. 그 정도는 예쁘니까 참아서 넘겨야죠. 그리고 이건 제 오늘 출근 룩이었어요. 지난번 키미의 이것저것 영상에서도 소개됐던 브랜드 인디펜던트 생츄리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 맨투맨 제품이 품은 넓은데 크롭된 기장감, 그래서 레이어링하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후드가 나온 거예요. 헨리넥 디테일이 들어간 후드. 그래서 이렇게 이너 티셔츠나 셔츠를 걸치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낭낭하게 내려오는 그런 포인트 디테일. 살짝 짧은 기장감이라 이렇게 뜨는 그 맛이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등판에 이렇게 빠테기 디테일 들어가 있어서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예쁜 스타일이고 개인적으로 밑단 조여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트라이해보면 좋겠네요. 원단감도 되게 좋아. 자, 다음은 니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니트 전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하는 니트를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많은 브랜드에서 니트를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중 눈에 띄었던 제품이 있다면 바로 요 슬릭앤이지의 봉니트. 요 제품 울 나일론 혼방 원사를 사용했는데 가격대가 5만원대더라고요 그치만 사용된 원사감은 막 몸에 닿으면 살이 막 미끄러져요, 맨살 가능해요 이런 건 아니고 살짝의 그 울 특유의 까슬함, 간지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안에 이너티 받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니트들 다양한 컬러감으로 나와서 취향에 맞는 컬러 선택도 되지만 제가 귀여웠다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그냥 기본 니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라인감 주는 거. 요 밑단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넥라인이 조금 두툼하게 들어가서 살짝 약간 빈티지한 스웨터 느낌이 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 색깔은 참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콜라보 제품 하면 사요. 원단감도 굉장히 특이해서 살짝 광택감이 느껴지면서 매트한 느낌. 되게 오묘한 원단감에 빅사이즈 그냥 막 휘뚜루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제 출근백입니다. 주문하고 거의 막 한 달 뒤에 받은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팬
꽁치예요. 웨이비니스라는 브랜드 팝업에 가서 원단감이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구매하게 된 FW 바지. 뭔가 FW 느낌 낭낭하게 나는?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원단감이 살짝 블랙, 그레이, 블루, 뭐 퍼플 이렇게 잔 체크가 들어간 원단감이에요. 그 벨티드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루즈 팬츠인데 볼륨감 있는데 되게 유연하게 떨어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니트만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겨울 포인트 아이템이긴 하지만 적당히 무난한 그런 팬츠도 하나 구매를 해봤네요. 다음은 제가 추리닝 셋업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벨벳, 벨루어 원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볼이 느껴지는 벨벳 원단감. 알렌느 느낌대로 후드 자켓은 굉장히 루즈하되 크롭된 기장감? 그래서 다리 길어 보일 수 있고 팬츠는 알렌느 항상 조금 한 사이즈만 작게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골반에 걸쳐서 맞긴 맞아요. 이건 추리닝 팬츠는 아닌데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고 동일한 원단으로 겨울 시즌 이렇게 입으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보일 것 같아서 겨울 시즌 킴이 출근 룩으로 적당하겠다 이래서 투자 좀 했죠. 잘 입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무라의 스웻팬츠를 선물 받았는데 웨스턴 맛 즐기고 싶은 분들 근데 편안한 바지 찾으시는 분들 이 스웻팬츠 딱입니다. 지금 사이즈의 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약간 저 좀 세 보여요? 루즈한 블랙 컬러감에 워싱이 들어간 스웻팬츠로 사이즈에 이렇게 아플리케 디테일이 너무 야물딱지게 빠진 거예요. 저는 지금 작은 사이즈를 피팅하고 있는데 큰 사이즈로 가시면 기장도 조금 길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바지 포인트가 너무 예뻐요. 다음은 암피스트의 뮬이에요. 헤어감이 느껴지는 그런 뮬. 가격 버그였나요? 제가 29cm에서 8월 28일에 주문을 한 제품인데 그때는 분명 이 제품 3만원까지 할인을 했었는데 지금 12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뮬이 이렇게 좀 보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바지들 좀 와이드하고 루즈하고 길잖아요? 이렇게 덮어주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고. 요거는 솔직히 3만원이면 무조건 구매해야겠다 싶어서 쟁여놓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8월, 9월 키미의 이것저것을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많은 제품들을 선물로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팝업에 다니면 제 지갑도 열리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문을 걸어요. 이거 콘텐츠 만들면 돼. 이 영상은 혹시라도 저랑 관심 가졌던 제품군들이 갔다면 이렇게 그거 좀 궁금증 해소하는 정도의 영상? 키미는 이렇게 줏대없이 다양한 쇼핑을 하는구나. 가벼운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또 열심히 쇼핑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등땀, 곁땀, 허벅지땀, 콧땀, 머리땀, 정수리땀 씻고 잘게요.